on the hood and rang on my finger. Put it on and make him wanna marry me. Put it on and make him wanna marry me. Put it on and make him wanna marry me. 과하다. 뭔가 옷이. 다른 세상을 보여주겠다. 진주를 좋아하시네요. 와, 엄청 마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커피. 네, 카페 들려. 아, 네, 커피. 네, 아빠의 친구가 하는 카페에서 들려. 아, 우와. 나이스, 나이스! 확실하시네. 확고하시다. 과하다. 네, 안녕하세요. F입니다. 저는 쇼핑을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요. 근데 쇼핑을 해도 안 채워지는 마음을 채우려고 여기에 나왔어요. 채울 수 없는. 맞아요. 잘 부탁드려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또 결이 다른 그런 새로운 매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너무너무 합류하면 모두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5학년입니다. 바람을 타고 오는 향기가 나잖아요. 그게 약간 우리 아빠가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뭔가 자주 맡았었던 그런 향기가 좀 났었던 것 같아서 약간 HC가 좀 익숙한 향기가 났던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건 아니고요. 뭔가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투표 이상이 있지 않을까. 어? 한 표 받으셨습니다. 우와! 한 표 어디야?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 그분이 조금 저와 반대인 게 잘 딱 보여가지고 뭔가 저와 다른 세계를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를 하라고 이제 하셨을 때 투표를 하려고 이제 적으려고 했는데 A씨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나한테 보여준 그런 신호인가? 생각해서 A씨를 뽑아봤어요. 식빵이 구워진 식빵이 아니네요. 저 구워진 것만 먹는데. 구워다 드릴까요, 몇 개? 네. 처음에 빵을 구워주신다고 되게 가까이 여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거기에 심쿵했어요. 스킨십이 정말 좀 많으시는 분인가 보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몇 명이죠, 우리? 가깝네요. 네. F님, 오렌지 주스? 저 우유요. 우유? 네. I love you. 어머, 고백 받았네. I love you. 뭔가 조급해지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또 네. 우유 드실 분? 오케이. 손톱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 네, F님 손이 네. 차시네요. 혹시 아니요? 수족냉증 있으세요? G씨가 더 차갑지 않나요? 아, 전 지금 긴장해서 그런데. 아, 그래요? 다들 좀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손이 많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거는 맞아요. 그쵸? 다리가 네. 혹시 잘 부으세요? 네, 맞아요.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지? 아,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엄마. 오늘 비 올 줄 알고 미리 우산, 우비 쓰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알 수 있거든요, 냄새로. 오, 너무 매력이
신경이 쓰시다. 저도 코가 예민하거든요. 아. 그 날씨에 따라서 약간 예민하시구나. 코가 자주 막히실 때도 있으세요? 막히지는 않는데. 냄새에? 네, 맞아요. F님은요? 저는 샤리치. 이름이 샤리치예요? 네. 첫인상으로 딱 봤을 때는 저한테 뭔가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을까. 외국 이름이에요? 네, 아버지가 예전에 외국에 사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국 이름이 리치예요. 리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임셀러입니다. 셀러? 셀러고 오랜만에 만나시는데 낯가림은 전혀 없으시네요. 제가 이제 산에 있을 때 연습하거든요. 나무에 이제 네,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무에 말을 거는 거예요? 네네. 아, 옷 같은 것도 그러면 입혀주세요, 나무에? 네, 왜냐면 겨울 되면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네이처씨인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한다고 듣고 나면 정말 그 잘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처씨는 처음에 일주일에 막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한 면씩 이제 네이처씨 아까 두고 가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둘이 뭔가 있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미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시는 분 맞으세요? 그때? 되게 반가워가지고 뭔가 반갑네?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고요. 다들 날로 오세요. 국적이 어디세요? 국적이요? 아, 조금 여러 개. 네. 네, 저도 여러 개. 네. 역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언어도 여러 개. 네, 그쵸, 그쵸. 아, 저 니혼고도 까모. 아, 수고, 이제 오셨네. 수줍어 하면서도 약간 말을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호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간다고 할까요? 그냥 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에 나오신 출연자분들 모두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과하다. 특별함이 느껴지는. 여러분 미모들 정말 쳤다.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딱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 고정관념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열린 마음으로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랄까요? 잘 챙겨주시고 뭔가 평소에 많이 느꼈던 그 손길이랄까요? 그래서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엄청 설레고 샤리츠 분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라고요? 방금 아니라고 아니 사람 되게 좋더라고요. 샤리츠님께서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막 커피도 주시고 그래서 약간 조금 그쪽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요리하시면서 베이고 그러시나 봐요. 네, 그땐 좀 산적도 지금도 많고요. 어떡해. 네, 하는데 저는 개발하고 많죠. 케어해드리고 싶다. 진짜요? 설레네요. 리치님 너무 곤든 점이 찾아져가지고 또 조금 신났었는데 이쪽 분한테도 이쪽 분한테 똑같이 손을 잡고 막 얘기도 하시고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님은 그런 걸 깨닫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아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뵀었는데 네. 그때 정말 아빠 얘기만 하시고 진짜 그런 마음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아까 그 리치님 없으실 때. 두 분이서 아. 오마이갓! 왜 말해요? 그냥 샤리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아, 저 평소에 레고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뭔가 이 기회로 한번 해볼까. 되게 조립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다음 번 오셨나 봐요. 아 진짜? 이럴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로 오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거는 혹시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도 즐겁게 지낼 수 있구나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더 재밌게 시간을 뭔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치님 좀 위험해요. 네? 왜 위험하죠? 좀 약간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로? 네. 드러놓으면 드러놓을수록 이득이야. 제 거 만지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건 안 돼요. 아, 안 돼요? 이제 저 차례해도 돼요? 네. 화재 전환에 빠를 수 있는. 저예요? 아니요. 맞아요. 저예요? 뭐야? 이게 인기 많아.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면 네이처 씨가 어떤 분한테 드릴지 궁금한데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아,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드리십시다. 어떡해! 뭐야! 아, 예쁘다. 아니 왜냐하면 안 했는데. 예뻐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처음에 제일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차례지 몰랐는데 혹시 이렇게 됐네요. Hey girl. 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한테 그냥 내 마음대로 줘야겠다 하고 줬는데? 아 뭔가 적극적이셔서 한번 1대1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나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사리치님을 골랐거든요. 네. 돈을 써서 행복한 게 안 채워진다고 하셨다. 그래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이러다 하고 다른 분 선택하실 거 아니죠? 아니시죠? 네, 저는 잘 그러지 않아요. 뭔가 마음 표현했던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약간 좀 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 네. 그럼 저는 약간 그 스타님이랑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지. 오히려 약간 진짜? 살려주세요. 네. 요리스 뭐야? 나 할게요. 어? 아직도 안 하셨어요? 네. 아니 안. 기다렸어요? 아. 응 기다렸어. 어머. 아 그냥 얘기해 보고 싶어서 요리님이랑. 아무 말 안 했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딴 데 가셨잖아요. 저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 약속이 우리 서로 돌아오자. 셀러 씨 혹시 스타 씨랑 시간 어떠셨어요? 어? 저랑 가시려고요? 가세요. 야 난장판이야. 아니 근데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리치님한테 계속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 제가 아니더라도 네이처님은 진짜 조금 아니지 않나. 제가 아니더라도? 저이면 좋지만 너무 좋지만 그 네. 얘기를 막 저는 이제 리치님이 저에게 마음이 호감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 리치님 진짜 네이처님은 진짜 아닌데 아 진짜 너무 위험한데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뭔가 식사할 때 손을 잡으시는 네.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네.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호감을 표 저는 손 잡은 거는 리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식사할 때 너무 이제 네이처님이랑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 보이셔가지고 이제 조금 용기를 못 냈죠. 손 한번 대볼까요? 이 제가 조금 손이 큰 편인데. 네. 어머 귀여워. 귀여워. 주먹. 귀여워. 네,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진짜 다행이네요. 네. 제가 가자고 했을 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다렸어요 사실. 이렇게 뭔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약간 마음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신 분은 나오시면 됩니다. 우선 가게 끝에 있는 샤리치 씨부터. 진짜 무서워. 자, 뒤에 있는 분들 중 샤리치 씨와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뒤에 서주시면 됩니다. 어머, 네, 에프님 손이 네. 차시네요. 어, 뭐야? 어? 아, 예쁘다. 아니 왜냐하면 안 했네. 저야? 좋아했던 원피스라서 오. 기억이 나요. 어떤 원피스? 약간 인형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원피스였거든요. 우와. 네, 기억이 납니다. 재밌게 놀았었네요. 왼손이 앞이네. 왼손이 왼손이 좀 앞이야. 좀 길게 찍어줘. 이때는 짧은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기가, 지금 좀 선자했다. 맞아? 고개 이쪽으로 조금만 더. 야, 약간 사선이에요. 얼굴 각도 그거야. 이쪽은 조금 더 보이게 앞으로. 1절. 어, 맞아. 어. 하나, 둘, 셋. 몸의 고개 각도. 어, 맞아. 하나, 둘, 셋. 그거 약간. 다리가... 약간 사선이어야 돼, 몸이. 약간. 그리고 몸무 애고 잠깐 위에서 찍어줘야겠다. 다리 나와? 다리 나오긴 나오네. 그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야, 한 번, 그렇게도 봐봐. 찍고! 한 번만 봐봐. 근데 나는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지금. 다리까지 나오게 하면. 어 귀여운데? 어 귀여운데? 괜찮아. 귀엽지? 어 괜찮아. 조금 더 모자를 이렇게. 어, 모자 잠깐만 프레쉬 한번 켜볼게. 약간 다리가 애매한. 하고 귀엽다. 귀여워. 괜찮다. 아야 괜찮아 귀여워. 그거 어때 의자를. 야 저 뒤에 누구 한 명 앉아 있어. 미나 앉아 있어요. 미나. 이렇게 뒷모습으로 의자에 앉고 앞에 이거 들고 V. 인절기인가? 반대. 그리고 더 붙어야 돼 여기 앞에. 몸은? 맞아 그거 맞아. 이것도 옆으로. 너무 웃긴데.
어, 괜찮은데? 한번 봐봐. 괜찮지? 이럴 수 있어? 아, 귀여워. 괜찮지? 괜찮아? 진짜 똑같아. 데이터로 왔어요. 한강으로. 봄이 와가지고. 맞아.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한간 데이터 하려고 얘기했었을 때 아직 그때 날씨가 추웠어가지고 추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한강하면 채은씨 한강 라면이죠. 한강이면 당연히 당연히 라면이죠. 아, 가면서 다 씻겠다 라면. 그러네. 어, 언니 물 좀 봐봐. 우와, 좋다. 여기 보면서 그 뜨거운 매운 라면 먹으면 속 완전 풀리겠다. 진짜 그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데 걷는 거 진짜. 나도. 얼마만이야? 뭔가 미나 언니 같지 않아? 뭐 닮았어. 그치?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울려? 아! 대박이지? 두발 자전거. 아니 두 명이서 타는 거 진짜 나 타고 나 올해는 그거 타는 게 내 그거에서 목표는 아, 아니지만 진짜? 대박 대박 짱냥 돗자리 깔아볼까 채영아? 예 다 준비를 해왔지? 되게 돗자리 예쁜 걸로 진짜 그치? 여기 옆에 이쯤에 서야 되나? 어때? 오! 야, 채영이 어? 방 구미는 것 같아. 와, 맛있겠다. 이거를 한번 찍어볼까? 좋아. 언니 찍어줄게. 예쁠 것 같아. 와 되게 화사하게 나온다. 진짜? 진짜? 선물이야. 고마워. 근데 채영아 나도 사실 선물이야. 오다 주웠다. 와 우리 되게 예쁘다. 봐 이거 봐. 우리 사랑하는 사이 같아. 사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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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언니 치킨도 있잖아. 맞아. 맞다 맞다. 맛있네. 먹어. 아, 뭔가 좋아. 내가 순간 뭔지 알지? 혜영이 나 말고 또 데이트하고 싶은 멤버 있어? 나는 또 미나라 그러지 마라. 나는 다현 언니. 다현 언니? 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현 언니랑 나랑 진짜 제일 오래된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고 어 그리고 나랑 그 회사 입사한 지가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리고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팀을 계속했고 그래서 뭔가 옛날 얘기나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겠다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둘 같이 있으면 시 같은 거 써야 될 것 같아 되게 시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센스가 맞아. 뭔가 궁합이 좋아 좋아 좋아? 재밌어 근데 뭔가 약간 바람 불고 추운데 바깥에 있어서 너무 좋다 어 맞아 바깥에 이렇게 오래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영이 좋아하는데 진짜? 태영이 생긴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응. 나 왜 처음 듣지? 태영, 무슨 얘기 했었지? 트와이스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봤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무슨 트와이스 멤버 중에 뭐 골라봐라. 이러고 어. 누가 제일 좋냐, 예쁘냐 이런 걸 했을 때 태영이라고 그랬었어. 처음 알았어. 그치? 오, 나도 처음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뭔가 모모네 아빠도 지효 최애고.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 아빠 최효 예쁘다 했던 거 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좀 있지 않아? 모모랑 지효 눈이 크고 나랑 최효이 뭔가 옛날에 닮았고, 그런 소리 들었었고. 그런 게 있나 봐. 또 뭐 있지? 많은데? 우리 둘이 같은 방 썼었잖아. 2년 동안. 어땠어? 어땠냐고? 그 침대 위에다가 커튼 그 뭐지? 뭐라 하지? 아 캐노피? 어! 그걸 채영이가 달았는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예쁘다 했는데 언니 것도 해줄게 하고 너가 해줬어. 아 그래? 그래서 채영이는 그레이색 레이스인가 그런 샤 같은 거 있는데 언니 완전 하얀색 레이스였고 맞아 맞아 잘 어울렸어. 우리 반 되게 귀여웠어. 맞아 우리 잘 놀았지. 뭔가 난 그 밤에 채영이 침대 위에 있는 조명 켜놓고 너 스피커로 노래 틀어주는 게 너무 힐링이었어. 그 인형들이랑 막 조명들이랑 막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 방에서 멤버들 많이 모였었잖아. 맞아 맞아. 시켜가지고 그랬지. 아예 우리 이렇게 덥죠. 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있지. 야 캠프 왔어 우리?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B형이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공통점이 좀 많았지. 내가 다른 멤버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약간 언니랑 나 알아듣는다든지. 그리고 언니는 워낙 그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다가가는 편이니까 언니랑 막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막 잘 못 친해지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근데 뭔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B형인 것도 같고 MBTI도 E랑 I만 다르잖아.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통점을 찾으면은 뭔가 좋아하는? 우리 맞아. 이것도 같네 약간 맞아. 이런 성향인 것 같아. 맞아. 그치 내향형과 외향형만 다른 거잖아. 근데 아이도 그래. 뭔가 친한 사람들이랑 아는 사람이랑 있으면 완전 이야. 어 맞아. 어. 인정. 그래서 뭔가 채영이랑 모모랑 INFP라고 들었을 때 아 그래서 뭔가 얘네가 뭔가 내가 느끼기에 뭔가 비슷하다고 나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많았구나. 아 그래? 뭔가 좋아하는 거나 뭔가 가끔 텐션 올랐을 때 그 흥이라든지 나는 우리 팀에서 언니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이 언니가 있어서 왜? 다 약간 힘들어하고 조용히 있을 때가 있잖아. 그치 꽤 많잖아 대기실에서. 그러면 꼭 그럴 때 언니는 그러지 않아. 대부분 언니는 에너지가 넘치거나 우리한테 막 힘을 얻으려고 이제 안으로 온다거나.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뭔가. 그러면서 멤버들도 막 웃고 뭔가 막 귀찮은 척 하면서도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는 되게 좋아. 서로 너무 잘 알기도 하고. 맞아. 채영이는 일단 내 눈 호감이야. 너무 예뻐. 뭐야! 근데 진짜 멤버도 다 예쁘거든? 다 예쁜데 그 중에서도 채영이 거를 제일 많이 저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장해야 될 것 같아. 저장하고 그냥 넘어가. 언니 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예뻐. 너 예뻐. 언니도 예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전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 지금도 아무렇지 않기는 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소울메이트 그거 한 번 겪고 나서 약간 아 그거 애매해졌어. 어 그때 뭔가 되게 복잡한 뭐라고? 뭐라고? 복잡하더라. 뭔가
체형이 되게, 그러니까 멤버들 다 그렇긴 한데 체형이 되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생각이 뭔가 자기만의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고 싶은 거나 뭔가 나는 이걸 해야겠다 하는 건 되게 확고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너 안에서 뭔가 기준이 생기면서 또 안에서 뭔가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면서 뭔가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 더 확실히 알고 그것도 넓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고마워. 근데 뭔가 너가 좋아하는 거를 너가 100%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너가 생각하는 100%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운동이야. 운동이야. 와. 나는 하나는 언니는 초반에는 그냥 마냥 언니가 막 엄청 밝고 에너지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언니는 약간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 그렇지. 맞아. 끌발려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언니도 약간 복잡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진짜 많이. 그걸 되게 언니가 생각보다 많이 노력을 하고 뭔가 이거를 잘 지키려고 하는 생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되게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쉽게 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더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채영이한테. 나도 처음 들어봐, 언니한테. 근데 뭔가 신기하다, 뭔가. 그래? 같이 있다 보면 이런 얘기를 사실 한 적이 없었는데. 그치, 맞아. 역시 뭔가 오래 지낸 만큼 나를 너무 잘 안다, 라는 걸 놀랬어. 그래? 그래, 7, 8년인데. 그치. 진짜 이제는 그냥 멤버들 같이 있으면. 좋아, 힘이다. 맞아, 좋은. 재밌었지. 잘할 수 있었어. 덕분에 잘할 수 있어. 되게 편하게 촬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아니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서 맞아. 뭔가 그 대기실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응. 근데 뭔가 그 우리가 평소에는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뭔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엔 나랑 채영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좋아하는 걸 공유를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공유해주는 것도 약간 비슷한 거 같아. 맞아. 그런 걸 약간 좋아하지. 나누려고 하는 거. 맞아. 공감! 맞아. 우리야! 방금도 공감해주고 있었거든? 방금은 좀 레벨이 높았다. 너무 급작스러웠지. 근데 이런 체형의 모습도 좋아. 뜬금없는 거. 나도 뜬금없으니까 뜬금없으니까. 맞아. 한 뜬금만 진짜. 선수들 우리 오늘 데이트 했어요. 진짜 뚜 파이팅! 그래, 2일째였잖아.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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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방금 밥이 왔어요. 가져가면서 사나를 만났는데 사나가 지금 일어났대요. 좀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 언니가 아니라 사나 씨여야 되는데요. 하나 잠 먹자고 안 했어? 같이 먹자고 하려고 했거든? 네. 완전 이제 이런 지금 이러는 것 같아. 완전 너 상황 언제 하냐 미션? 음식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하는 거지. 아 지금 가볼까? 같이 먹을래? 언니 태도 있을 거야? 나 가도 되고 있으면 상관없어. 그러면 언니 있으니까 같이 먹자고 할까? 언니도 왔어. 응. 사나가 이제 곧 오기로 해가지고. 나 근데 진짜 너무 쓸모라냐?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제가 사나랑 밥을 먹어도 웃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어도 돼요? 네, 찍으세요. 괜찮아, 사나? 응, 괜찮아. 네, 그럼 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씨? 티오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저는 사나랑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 잠깐 시작해야죠. 시작. 네. 만들어낸 제 개인 미션인데요. 차 안에 계시는 분한테 손을 흔들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제 개인 미션이 성공인데.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 아까 인사해줄 것 같던 언니 있었는데. 저 이러다가 그냥 창문 밖에만 보고 있는 영상만 찍히고 가는 거 아니죠? 어디 계세요, 언니 오빠들? 나 이제 슬슬 성공할 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났어?
어떡해. 기분 너무 좋아. 오늘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빠졌는지. 지현 씨 청바지 몇 가닥이 빠졌어요? 아, 세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마 자면서 한 50가닥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 어머, 너무 심각한데요? 아, 어느 정도 빠지나요, 보통 사람이? 잘 때는 뭐 10가닥도 안 빠지지 않나? 아, 더 빠지죠. 진짜요? 몰라요. 이렇게 자는데? 너 그러면서 자? 고글을 써보는 게 조금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뭔가 좀 멋있잖아요, 괜히. 그래서 뭔가 오늘 고글 쓴다 얘기를 듣고 살짝 이만큼 설렜는데 써보니까 네. 이 핏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핏이 정말 중요한데 핏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의 공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지금 나연 언니랑 뭐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요. 현실적이냐. 저희가 약간 매직 거울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 거울이 과연 매직 거울인지 현실적인 거울인지 볼록 거울인지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오! 이거 완전히 알시계 나와. 아니야 언니. 지금 눈에 이렇게 반짝이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엔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 정할 겁니다. 과연 저는 이걸 어떻게 붙이고 무대를 하게 될까요? 이상 무대 올라가기 전 오클랜드 무대 올라가기 전 수고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베리 3종 세트예요. 지금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현장에서요 키를 잃어버려가지고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연 씨는 뭐 하시죠? 저는 키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난 진짜 억울해요. 호텔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하나를 지갑에 넣어놨거든. 아예. 근데 그걸 지금 뱉는데 안 돼. 들어가고 싶다.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아,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자주 그랬지. 배고파. 간장게장 먹고 싶어. 이게 오늘의 저녁 메뉴고요. 오늘의 메인은 사실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메인은 이 라즈베리예요. 제가 사랑하는 라즈베리.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은 감지예요. 햇반 돌려야겠다. 빵이랑 같이 먹어볼까? 나쁘지 않네. 근데 맛있는데 진짜 배고파서 제대로 충전되는 밥을 먹고 싶어. 오늘은 메이크업 포인트가 이 반짝이의 눈물 같은 너무 반짝이죠? 그냥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는 재채기가 안 나오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무대 위나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고 있을 때 재채기가 나는지 진짜 모르겠어. 왜 이러는 거야? 아 귀여워. 아니
그 캔디를 저희가 부르거든요, 콘서트에서. 저랑 지효랑 이제 그래서 그 카메라 가가지고 둘이 노래를 부르는데 잠만 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더 키를 이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높였는데 지효가 따라해가지고 높였다가 당연히 저한테 안 되죠. 근데 둘이서 계속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 제 파트는 그렇게 놀았고 이제 지효 파트를 할 때 지효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제가 지효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저는 꽤 많이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숙였거든요, 몸을. 근데도 지효가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까치발 들어요. 귀여워. 이거지. 지금 여기 시간이 12시 15분이거든요? 다음날 스케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식사다. 내일 스케줄 있는 날이면 급하게 어쩔 거야. 근데 몸에서 쌀밥을 계속 며칠 동안 불렀었거든요. 안 그런 게 먹은 것 같아. 이제 저는 라즈베리로 갈아서 보겠습니다. 진짜? 라즈베리 어떻게 태어난 걸까? 라즈베리 맛 나는 것 중에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즈베리 맛이 정말 많지 않아서 그런가? 포도 맛은 좋은데 실제 포도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라즈베리도 좋아하고 라즈베리 맛도 좋아하고 실제 그건 좋아하는데 무슨 맛은 싫어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메론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메론은 좋아 진짜 메론 자체는 좋아하는데 메론 맛 어쩌고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얼굴에 무슨 빛이 생기는 건지 뭐야. 잘 먹었다. 아주 잘 먹었다. 뭐하냐? 버블팡팡. 버블팡팡. 제일 스폰에서 제비입니다. 제비를 왜 찍었냐? 아까 혼자 핸드폰을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과연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이상하나요? 혼자 말렸을 때. 너무 시간. 열심히 먹고 있고요. 갑자기 얼굴 각도를 잡으시네요. 코가 간지러운 거 보인다. 파우치! 제가 예전에는 파우치! 마이백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제 가방이고요.
자, 이제 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 뭐가 들었냐? 만약 꺼내지 마세요, 아직. 자리 잡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탕입니다. 좋아하고요.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꺼내줬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껌이에요. 그거 가방 아니에요? 뭐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새로 발견한 정말 맛있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아 네. 맛있어 보이네. 단춤 좀 제대로 해줘. 벌써 네 개째 나왔죠 먹을 거. 그리고 구경해볼게요. 드디어 뭔가 네, 물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 항상 갖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채영이가 줬던 파우치인가? 파우치 채영 씨가 준 거 맞죠? 기억나요? 이거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네. 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한쪽밖에 없지만 왜 한쪽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해주세요. 프로 유튜버가 되시려면 한쪽밖에 없지만 이 투명 렌즈 하나 씨가 항상 쓰시는 하고 에어팟이고요. 여기도 많이 시끄럽네요. 그렇네요. 여기가 더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와, 나 이거 보면 진짜. 맞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멤버들을 다 이렇게 진짜. 무슨 스토리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대박이다. 확인해볼게요. 그냥 이 여자 염색이 하고 싶다. 사랑은 춥다. 아, 자켓을 입었다. 이게 평생 돌릴 것 같고 사랑은 뻔해. 좋은데요? 사나는 아닌 척하지만 카메라가 의식된다.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사나는 열심히 끼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부끄럽다. 이제 끌까? 인사해주세요. 누구세요? 아! 지효! 산호 치어로! 나 산호만 계속 맞추고 있어.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박수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땡큐 인사해주세요.